먼저 디바이 단계를 높여주면서 지오메트리 디바이 단계를 좀 높여주고 여기 보면은 다리가 좀 너무 길어졌죠?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 먼저 해줘야 될 부분들은 크레이 빌드업, 크레이 빌드업이나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양쪽 똑같이 잘안 보이면 사진을 좀 보면서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주고 자, 보면은 다리가 좀 길죠? 다리 긴 부분들을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 이렇게 선택해 줘도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른 후에 펜, 라쏘, 마스크 라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공룡의 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끝부분이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지게 되고 컨트롤 I 반전을 시켜주고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쪽으로 가져다 놀려면은 자물쇠를 언락 시켜주고 이렇게 옮겨주고 락 해주고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짧게. 아, 짧게. 풀어주고, 끝부분을 쉬프트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뭉개주면 되겠죠. 쉬프트키 눌러가지고 뭉개주고. 끝부분은 또 무브 브러쉬 이용해서 조금 변형된 부분들은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고 첫 번째로는 항상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무브 브러쉬에서 형태를 좀 먼저 잡아주고 양쪽 똑같은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볼륨감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볼륨감을 잡아주고 이 끝부분을 뭉개줄 때 효과적으로 작업해주는 방법은 데포메이션에 보면 폴리시라고 있어요. 데포메이션에 폴리시. 그래서 이 데포메이션에 보면은 이 폴리시 기능이 있는데 깎아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요런 기능들을 이 화면에다가 올려놓는 방법은 이 프로퍼런스에서 Configure, Enable, Customize를 체크해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Ctrl, Alt를 눌러가지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주고 필요한 부분들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화면들을 구성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화면을 내가 원하는 그런 화면으로 구성을 해서 그리고 프로퍼런스에서 Check Enable, Customize 꺼주고 Store Configure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불러드릴 때마다 ZBrush를 오픈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폴리시가 재밌는 부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좀 진행한 후에 일일이 Shift키 눌러 뭉개줄 필요 없이 폴리시만 이렇게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또 뭉개주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업하다가도 폴리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하다가도 뭉개줄 필요 없이 폴리시. 처음 작업할 때 그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효과적이다. 또, 요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이 부분이 너무 근육질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뭉개주고 폴리쉬로 뭉개주고 여기도 쉬프트키 눌러가지고 좀 뭉개주고
뭉개주고. 그리고 요런 팔 같은 경우에도 팔하고 손이 좀 작아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오브젝트를 공룡을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 이 부분이 뭉개지죠. 블럭 값이 적용되는 거고 부드러워지는 거고. 다시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샤픈 값이 적용돼 가지고 굉장히 그 끝부분이 샤픈 값이 적용돼서 날카롭게 마스크가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주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래서 컨트롤 I 반전. 반전시켜주고 무브를 이용해서 자물쇠 풀어주고 다시 자물쇠를 잠궈주고 스케일을 조절해 주는 거죠. 스케일 조절해 주면 좀 작아지죠. 싹 옮겨주고 다시 컨트롤 클릭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풀어주고 컨트롤 드래그 해주고 끝부분을 쉬프트 키 눌러가지고 좀 부드럽게 표현해주자. 그리고 손 부분도 좀 뭉개주면은 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탁 올라오게 좀 해주려면 이것도 이렇게 가려주고 컨트롤 I 뭉개주고 클릭 해주고 무브 해서 그 부분을 위치 로테이트 약간 이렇게 해주고 앞쪽 부분 요만 잡아주고 컨트롤 I 약간 뭉개주고 무브 자물쇠 클릭 이렇게 옮겨주고 자물쇠 잠궈주고 이런 식으로 쉬프트 키 눌러가지고 끝부분에 겹쳐진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그리고 머리가 좀더 커져야 돼. 머리가 좀 작으니까 좀 귀여운 맛이 없어. 머리가 좀더 크게 이렇게 머리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I 무브 그래서 중심에다가 가져다 놓고 키워주는 거지. 좀 크게 큼직하게. 옮겨주고 눈 부분도 선택을 해서 서브 툴에서 눈 부분을 좀더 크게 눈 부분을 좀더 크게 잡아 놓고 스케일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좀 귀엽게 좀 만든 후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를 선택해 주고 처음에는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형태를 좀 잡아 주자. 자, 아래쪽부터 위쪽 부분 머리부터 만들 거니까 아래쪽은 좀 가려 놓을게요. 가려는 방법은 컨트롤 쉬프트예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가려 줄 수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이렇게 해주고 클릭하면은
다시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바닥을 클릭하면은 나오게 되고 컨트롤 잡아서 반대로 몸통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잡아서 몸통을 눌러주게 되면은 반대로 머리 부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분도 이 부분만 감춰주려면은 컨트롤 쉬프트 알트까지 눌러주게 돼. 컨트롤 쉬프트 알트까지. 컨트롤 쉬프트 알트까지.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부분 크레이 빌더 클레이 빌더업을 이용해서 큼직큼직하게 그려주면 돼. 자, 브러쉬는 쭉 줄여주고 이렇게 이 부분, 요 볼 부분, 볼살 부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고 보면서 해줘요. 보면서 오프로 처리하자. 좀 뭉개주고 자, 뭉개줄 때는 폴리쉬 한번 해주면 된다 그랬어. 폴리쉬 이렇게 좋죠. 폴리쉬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이렇게 흘러가겠지. 이렇게 좋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고 폴리쉬 이런 식으로 뭉개주면 돼. 요 부분이 좀더 뭉개줘야 되겠죠. 요 형태 보면은 볼살이 볼록 튀어나왔지. 해주고 폴리쉬. 이렇게 올라가고 볼살 좀 더 튀어나오게. 볼살 튀어나. 그 다음에 뒤쪽 부분, 뒤쪽 부분의 형태. 크레이 빌더업을 이용해서. 폴리쉬 한번 해주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튀어나오게 표현해줘도 돼. 이렇게 얼룩하게 그 다음에는 컨트롤 쉬프트 클릭해서 전체가 다 나오게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크레이 빌더업을 이용해서 밑에 목 부분에 이렇게 목 부분이 보면은 너무 붙어있죠. 목 부분을 좀 늘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마스크를 씌워주고 컨트롤 해주고 이렇게 마스크 씌울 때 라쏘 마스크 라쏘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씌워주고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대로 내려주든지 올려주든지 해보면 내려주는 게 낫겠죠. 내려줘 좀 부드럽게 컨트롤 클릭 둘 이렇게 좀. 요 목의 길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뭉개주고 크레이 빌드업으로 목 부분, 목 부분의 주름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잡아주고 자연스레 잡아주고 자 폴리쉬로 뭉개주고. 앞쪽 부분이 좀 말라 보이죠. 이건 좀 더 두툼하게 앞쪽에 폴리쉬 한번 해주고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는 디바이드 단계를 한 단계 정도 더 높여주고 디바이드 단계 디바이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은 아까 내가 했던 방법으로 프로퍼런스에 configure, 프로퍼런스에 enable, customize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쭉 배치를 하면 돼요. Control, Alt를 누르고. 그래서 divide 단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이번에는 them standard를 이용해서 이 부분, 이 비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지. 줄여주고, 이렇게 나눠주자. 식으로 나눠주면 된다. 식으로 그래서 뭉개주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대를 좀 잡아서 무브를 이용해서 형태를 내려주면서 옮겨주고 댐 스탠다드하고 지금 무브러시 그리고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지금 형태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형태가 좀 나오고 있죠. 좀 위쪽 부분이 좀 더 튀어나와야 된다면은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브러쉬를 쭉 튀어주고 형태를 잡아주자. 옮겨주고 여기서 봤을 때 이분이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귀여워지고 있네. 자, 이렇게 점점 비슷해지고 있죠. 자, 요 정도쯤 해준 후에 면의 구성을 보게 되면 면의 구성이 이제 조금 한번 변화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디테일 작업들을 하기 전에. 그래서 요 상태에서 면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면으로 다시금 정립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GDmesher를 한번 해주면 되는데 GDmesher를 할 때 GDmesher 가이드라고 있어. GDmesher 가이드. GDmesher 가이드. GDmesher 가이드. 그래서 GDmesher 가이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을 그려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을 그려 줄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오케이 잡아줄 수가 있고 이 형태를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내려주면 좋을지 위치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고 크기를 브러쉬 크기를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훨씬 더 세밀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흘러가게 이렇게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안쪽 부분에 입 부분이 이렇게 흘러가게
거기서도 이렇게 흘러가게. 거기서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그리시. 그릴 수가 있다. 팔 부분도 이 부분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흘러가게. 요게 이렇게 흘러가야지만 나중에 흰값을 애니메이션 시킬 때 이런 부분들은 흰값을 주기가 좀 편하거든. 이렇게 한 번에 돌려줘야죠. 이렇게. 다리 부분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죠. 꼬리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죠. 이게 하다가 지워지는 이유는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지워지게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는 건 조심해야 돼. 언두 기능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여기도 동그랗게 그려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다가 쉬프트 키를 누르면 돼. 쉬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쉬프트 키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동그래지네.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짧아서 그래. 요쯤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 여기서 그대로 내려줘야지. 좀 어렵다. 짧아가지고 여기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쉬프트 키. 어느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편한가? 이렇게. 이쪽으로 해볼까? 여기가 좀 편하네요. 여기. 요 부분. 쉬프트키 누르면 돼, 쉬프트키. 팔에도 한번 해볼게. 팔 부분. 드래그해서 쉬프트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쉬프트키 딱 맞추기 어렵네요. 그지? 이쯤에 못 봐요. 이렇게 해서 쉬프트키 짧은 팔에 또 짧다 보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죠. 이런 기능이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준 후에 지오메트리에 G 디메셔 2000개 정도로 해서 3000개 정도로 할까? 3000개 정도로 해서 G 디메셔 해주게 되면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G 디메셔가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오, 면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고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면수를 좀더 줄여주려면은 여기서 1 정도로 해주고 지디메셔. 훨씬 면이 줄어들었죠.
표현의 흐름도 괜찮고. 앞쪽 부분의 형태. 앞쪽 부분에서 시티베이션 가이더에서 배 부분의 라인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은 다시 GD 메셔 이쪽에서 다시 붙여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배 부분에 이렇게 이쪽에다 해줘도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가면서 우리가 정밀하게 이제 표현해 주면 돼. 디바이드. 면수가 아주 우리가 원하는 흐름대로 거의 됐어요. 이렇게 해도 99,000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세밀하게 이제 그려주면 돼. 원하는 대로 더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면수 조금 낮춰주고 이렇게 뭉개주고 이런 부분으로 튀어나오게. 댐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조금만 그려도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려지죠. 이제 면의 흐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놨기 때문에 줄여주고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해주고 뒤쪽 부분도 좀 이런 부분도 조금 안 되는 이런 땐 디바이 단계 어차피 한 단계 높여줘서 면화 흐름이 잘 안 된 부분들은 이렇게 좀 부드럽진 않지. 면의 흐름이 제대로 된 데는 깔끔하게 나오죠. 이 정도는 이제 면수를 좀 더 늘려서 표현해 줘도 되고. 자,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디테일 작업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려주고. 목 부분의 주름 좀 뭉개주고 댐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좀 주름 부분들을 좀 더 날카롭게 표현해주고
뭉개 줘가면서 디바이 단계 한 단계 더 높여도 되죠. 아직 9만 개니까 충분히 더쓸 수가 있어. 변수를 이렇게 더 높여주면은 훨씬 더 이런 부분들도 부드럽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뭉개주고 또 변수가 지금 30만 개밖에 안 돼. 또또더 늘려도 돼. 디바이드 150만 개한번더 늘려줘도 되겠대. 훨씬 더 좋아지고 있죠. 여기서도 더 디바이드를 높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의 디테일 부분 이렇게 흘러가게 이렇게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지네 확실히 이렇게 부분을 댐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뭉개주고 깔끔하게 표현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좀 표현해 주려면은 브러쉬를 스트로크에서 라지 브러쉬로 해주면 돼요. 라지 브러쉬 라지 마우스 레디우스 값을 높여주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꽤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되죠.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는 무브를 이용해서 무브러시를 이용해서 늘려주는 형태를 잡아주는 거지. 앞쪽에서도 배 범위 값을 좀 넓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색하게 된 부분은 좀 뭉개주고 다시 댐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지. 고마워 조금 더. 그다음에 라지 브러쉬를 꺼주고 스트로크에서 라지 마우스. 요 라지 마우스에서 두 개, 요 레디우스 값을 높여줘야지만이 더 부드럽게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라지 마우스 스트로크에서 라지 마우스 꺼주고. 다음에는 이 앞쪽 부분에서 디바이 단계를 좀 낮춰주고 뚝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앞쪽 부분 다리 부분의 주름
그리고 발 안쪽 부분에 주름. 디바이드 한 단계 더 높여주고, 댐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주름을 좀 더. 크레이 빌드업하고 같이 이용하면 효과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디바이 단계를 낮춰준 상태에서 쉬프트키 눌러가지고 뭉개줘요. 디바이 단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쉬프트키를 눌러도 이런 부분들이 잘 뭉개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뭉개줘야 될 부분에는 쉬프트키를 디바이 단계를 낮춰준 상태에서 뭉개줘야 된다. 그래서 더 뒤에까지 좀 가야 된다면은 선택을 해서 좀 더 뒤쪽으로. 형태를 보면서 형태를 잡아주고. 그런 애는 코 부분만 더 해주면 되겠네. 이번에도 디바이 단계 한 단계 낮춰준 상태에서 크레이 빌드업 이용해서 목 부분 조금 더. 조금 뭉개주고. 뭉개주고 등 쪽에 무슨 근육이야? 승모근? 공룡의 승모근? 짜자잔. 형태는 잡아주고. 거의 다 끝났어. 눈을 좀더 키워줘야겠다. 눈도 좀 키워주고, 눈도 키워주고. 다음 코 부분도 펴주면 되겠죠.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크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펴주면 알트키죠. 알트키. 컨트롤 키는 마스크니까 알트키를 눌러서 이렇게 펴주고 튀어나오게 줄여주고. 그래서 뭉개주고. 무브를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주고. 뭉개주고 디바이 단계 한 단계 높여줘서
마무리해주고. 자, 다음에는 이빨, 또 발톱, 손톱, 또 등 뒤에 돌기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빨, 이빨은 어펜드에서 어펜드 빼고 불러드리게 되었네. 메이크폴리베이 3D로 하나 변화시킨 원을 하나, 스피어를 하나 불러드리고 선택을 해주고 무브 줄여주고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줄여줘야지. 줄여주고 납작하게 무브 앞쪽에다가 로테이트 로테이트 깔끔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홍당 안쪽으로 들어가고 뒤쪽에 이빨 두 개는 더 듀플리케이트해서 복사해 준 후에 뒤로 스케일 조절해 주고 튀어나오게 해주고 위로 올려주고 위로 올려주고 로테이트 시켜주고 자, 하나 더 디플리케이트 해서 뒤쪽으로 빼주고 로테이트 시켜주고 아, 귀엽네. 다음 손톱, 손톱 하나 선택해서 이빨 하나 선택해서 손톱 쓰면 되겠네. 맞아. 선택해서 디플리케이트 모브 경계슈 로테이트 시켜주고 전체적으로 줄여주고 디플리케이트 복사해주고 로테이트 시켜주고 하나 더 복사해주고 다음 발톱
알터 요거 사용하면 되겠네요. Alt 키 누르고 클릭. Duplicate. Move. Rotate. 앞으로 늘려주고 밑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로테이트 하나 더 듀플리케이트 로테이트 하나 더 디플리케이트 로테이트 아 정말 로테이트 하기 너무 편하네 이거. 다음에는 등 부분은 하나 어펜드에서 Make Polymesh 3D 한 스피어를 하나 불러드리고 불러드리고 이렇게 옮겨주고 전체적으로 줄여주고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등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하나 디플리케이트 둘 또 하나 디플리케이트해서 로테이트 시켜가면서 정말 작업이 너무너무 수월하죠. Duplicate, Rotate 크기 전체를 좀 줄여주고 하나 Duplicate 둘 Duplicate 셋 하나 더, 디플리케이트 넷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좀 줄여주죠. Alt 키 눌러가지고 클릭해주면은 선택이 되고 스케일링에서 좀 전체적으로 너무 둥글하게 옆으로 넓으니까 좀 납작하게 만들어주자. 됐네. 돼버렸어. 전체가 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는, 여기 어디 갔냐. 치아 하나가 어디 갔냐. 여기구나.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몸통으로 가서 치아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크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뭉개주고 원더 이렇게 튀어나와 좀 뭉개주고 다음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이것도 쉬어 상태 잡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발 부분, 발톱 부분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잘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해준 후에는 요거는 잠깐 감춰주고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만 요 부분 여기서부터 뒤쪽 부분 하나 둘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쫙 감춰주고 보이는 부분만 나머지 다 합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합쳐주는 거예요 자 보여지는 부분만 합쳐주는 거 머지 비스블 머지 비스블 자눈 부분 이것도 감춰주고 머지 비즈블 머지 비즈블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합쳐진 부분만 나오죠 이렇게 그다음에 딜리트 그다음에 이런 건다 딜리트 해버리는데 딜리트 Delete. 다음에는 뒤쪽 돌기 부분, 그 부분만 쫙또 선택을 해주고. 고음만 머지 비즈블 해주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딜리트 업핸드에서 두 부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 불러드리고 업핸드 돌기 부분도 불러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 좌우 이제 똑같이 좀 해줘야 되니까. 치아 부분, 이빨 부분하고 손톱, 발톱만 선택해주고, G 플러그인에 서브 툴 마스터에서 미러 카피, 미러 X 축을 해서 미러 시키자. 이렇게 미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귀엽다. 아주 귀엽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지브러시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조금 더 작업을 해주려면은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형태들을 좀 보면서 형태들을 좀 보면서 더 작업을 해줘야 될 부분들을 챙겨가면서 효과적으로 형태를 잡아주자.
여기까지 일단 자 잠시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예시 좀 자, 이렇게 만들어진 지브러시 데이터는 언랩을 해서 일단 로우 폴리곤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언랩을 하고 서브스탠스 페인터로 텍스처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하이폴리곤은 돼 있고 로우 폴리곤도 1단계로 낮추면은 이게 뭐 로우 폴리곤 데이터지 1단계짜리 좀 더 잘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서 요 상태에서 다시금 면을 좀 더 줄여줘도 되겠네. 자, 좀 더 줄여줘 볼까.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저장을 해놔야 돼요. 하나 세이브,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하나 저장을 하고 이 상태에서 면을 좀 줄이고 싶으면은 여기서 한 1000개 정도를 한번 줄여볼까요? 1000개 지리메셔 이렇게 표현되게 되네. 1000개 정도로 그렇지. 이렇게 해준 후에 그 다음에 눈 부분하고 눈 부분은 요건 나중에 다시 만들 거고 요거는 이걸 그냥 만들면은 요거를 약간 뒤집어 줘야 되는데 로테이트 시켜 줘야 돼. 로테이트. 90도로.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다. 이거는 면수가 이것도 꽤 되네. 16,000개. 이것도 한 1000개 정도. 이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워낙 면의 흐름이 괜찮으니까 하프 반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줄이야 꼬여버리네. 나중에 다시 3D Max에서 만드는 게 제일 나아요. 다른 부분 이 부분들도 면수를 낮춰줘 보도록 할게요. 또 1000개로 해서 지리 메셔 몇 개인가? 3,000개. 자, 이것도 선택해주고 지리메셔 1,000개로 지리메셔 더 줄여주고 싶으면은 하프에서 반으로 더 줄여버리든가. 너무 줄여주니까 이상하다. 자, 이 정도쯤으로 해서 마무리해주고 로우 폴리곤 데이터 먼저 쭉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엑스포트 자, 언랩을 해줘야 되니까 선택하고 엑스포트 OBJ 파일로 저장해주고 다른 부분도 또 엑스포트 이거 합쳐주죠. 합쳐줘도 되겠죠. 두 개는
뭐지? 뭐지 다운? 또 익스포트. 노쏘 01번 OBJ 파일로 이것도 부분도 일단은 있어야 되겠죠. 엑스포트 그래서 엑스포트 다 시켰고 3D Max로 가서 자, 여기서 불러드리고 파일 임포트에서 고급 8주차에서 하나씩 다 불러드리고 파일 임포트 파일 임포트 눈 부분은 스피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언랩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언랩. 선택하고 이거 언랩을 할때 ZBrush에서 요 ZBrush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언랩을 해주는 게더 편해요. 요거 같아요. 요거는 선택하고 ZPlugin에 UV 마스터 그냥 언랩 해주면 돼. 언랩 이렇게 언랩을 해주면은 바로 언랩이 된걸볼 수가 있어. 플래튼 된걸 보면은 UV 맵에 Morph UV 하면은 이렇게 펼쳐진 걸볼 수가 있지. 이런 거는 이렇게 펼쳐주는 게 훨씬 편하다고. 안 그러면은 맥스 작업하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거를 저장해주면 돼. 엑스포트 다시 이거죠.
바꿔치기 해주고 여기서 이건 지워버리고 다시 import 불러드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불러드리면은 언랩이 된 상태로 불러드려지게 된다고. 선택하고 edit poly attach 이렇게 attach 해버리면은 여기서 언랩을 적용시켜 보면은 언랩이 잘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언랩이 잘 펼쳐져 있죠. 몸통하고 눈 부분만 언랩을 해주면 되겠지. 몸통 언네 선택해주고 일단 초기화 시켜주고 플래너 맵 한번 해주고 플래너 맵 해주고 엣지로 가서 잘라줘야 될 부분 포인트 투 포인트 씀 해주면 돼. 포인트 투 포인트 씀에서 잘려야 될 부분 클릭 다음에 여기서 클릭 이쪽으로 좀 잘라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 여기서도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지. 선택하고 fill 하게 되면은 샵 펼쳐진 걸 볼 수가 있죠. 중간에 더 잘라줘야 되겠다.
배치한 후에 팩 커스텀 여기다가 눈까지 같이 배치해 주면 되겠네. 눈을 배치해 주자. 아, 눈은 여기다 같이 배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edit, attach 배치해 주고 맞네. 그래서 눈 부분도 초기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선택해주고 초기화는 플래너에 한번 해주고 중간을 좀 잘라주면 되겠지. 이것도 그렇지. 더블 클릭 따닥 여기도 더블클릭 따닥 해주고 Convert to Edge Selection to Seam으로 바꿔주고 Fill 해주면 되겠지. Fill 전체를 다 선택해주고 배치를 하는데 뒤쪽은 많이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건 요거하고 요거는 선택을 해서 빼주고 배치 이건 좀 작게 일단 배치하자. 그렇지. 배치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언랩된 부분을 언랩된 부분하고 두 개 다 정리된 부분을 Untied All 해주고 머티리얼을 다른 머티리얼로 하나 해주고 하나는 요거 쉽게 복사해 주네. 하나는 요거는 요거 두 개의 머티리얼을 따로따로 적용시킨 후에 이거를 Substance Paint로 넘기면 되겠죠. 선택하고 File, Export, Export Select 다음에 고급 모델링의 8주차의 다이너소 so fbx 파일에 저장하는 거지. 하고 이제 하이 폴리곤만 이제 저장해 주면 돼. 하이 폴리곤. 하이 폴리곤 다시 불러드리고 하이 폴리곤에서 요건 필요 없고 몸통만 있으면 되죠. 몸통만 날 가려주고 몸통만 이제 몸통이 면수가 150만 개니까 요거를 좀 줄여줘야 돼. 트랜스폼 옆에 G 플러그인에서 면수를 줄여주는 방법 데시메이션 마스터 프리 프로세스 큐런트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걸 줄여주게 되면은 면수는 확 줄여주는 상태에서도 디테일은 그대로 살아있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수를 많이 줄여줬지만 디테일 부분들은 살아있게 표현해주는 방법이 데시메이션 마스터다. 그래서 줄여주고, 그러면은 29만 개로 줄일 수가 있고, 15% 정도로 해주면은 47만 개, 600, 18%, 600 폴리곤, 그러니까 60만 폴리곤이지, 60만 폴리곤 정도로 해서, Decimate Current. 하게 되면은 전혀 면수가 줄어든 것 같지 않지만, 보면은, 이렇게 면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디테일한 부분에는 더 면이 많아지게 되고, 구성을 해줘서 면을 효과적으로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데시메이션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 요거를 익스포트. 익스포트한 걸 요거를, 다이너소 하이 폴리곤 하이레스 모델링으로 해서 하나 저장해주고 그럼 다 준비됐네. 자, 그러면은 저장한 거를 서브스탠스 페인트에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파일 뉴 셀렉트에서 로우 폴리곤을 먼저 불러드려야 되겠죠. fx 파일 다면에 고급 모델링 8주차 다이너소 열기 잘 들어왔고 너무 왜곡이 되지 않게끔 해주려면은 요 포컬 랭스 값을 요걸 좀더 망원으로 해주면 되겠죠. 잘 들어왔고 이제 베이크 시켜야 되겠지. 자, 먼저 베이크 메쉬맵 하이 폴리곤 데이터가 아닌 거. 하이 폴리곤 데이터가 아닌 거는 2048로 해서 셀렉션 보자. 나눠 줘야 되겠지. 일단 요거를 줄여드리도록 하죠. 먼저 베이크 메쉬 하기 전에 아, 요거는 머티리얼 25번은 요거 몸통 공용 몸통 그다음에는 이빨 눈 손톱 발톱 이렇게 해주고 공용 몸통 체크해주고 베이크 메쉬 셀렉션 공룡 몸통은 꺼주고 이빨 눈손 발톱만 아이디 값 체크 꺼주고 2048 맵으로 해서
use low polygon mesh를 high polygon으로 대체할 것이다. 체크해주고 bake 해주면 되겠지. bake. 베이크 해주고 다음에는 공룡 몸통 부분 셀렉션 공룡 몸통 부분만 체크해주고 이건 체크를 꺼주고 하이 폴리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이 폴리곤 하이레스 열기 그래서 이건 0.02 주고 ID 값 체크해주고 2048 이건 4096 그래서 bake 잘 표현됐고 그렇지. 라이팅 아주 멋지게 잘 들어왔어요. 잘 만들어졌고 이제 텍스처를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룡 몸통 부분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기본 스킨 스마트 머티리얼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냐 하면은 스킨 페이스 나는 스킨 페이스를 한번 적용시켜봤는데 스킨 페이스 좋잖아 이런 느낌에다가 이런 느낌의 색상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스킨 베이스 부분에 베이스 부분의 색상을 색상을 찍어주면서 이 위에다가 하나 레이어를 하나 더 주고 기본적인 색상을 입혀주자. 색상을 하나 입혀주고 그 위에다가 또 색상을 주고 요거는 좀 밝은 색상으로 배 부분 색상 칠해주고 여기다가는 블랙 마스크 페인트 해서
그래서 원으로 칠해줘야겠지. 양쪽 똑같이 칠해주는 거는 시메트리, 시메트리 해주고. 브러쉬 크기를 줄여가면서 디테일하게. 지울 때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개 눌러주고, 지우개는 단축키 2번, 브러쉬는 1번. 아, 깔끔하게 잘 칠했죠. 다음에는 요 부분도 이렇게 색상을, 이번에는 화이트 마스크를 해주고, 페인트에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칠해준 위에다가, 이 위에다가 또필 레이어 색상을 조금 더 어둡게, 명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좀 어둡게 해주고, 이것도 블랙 마스크, 그 다음에 페인트. 주고 여기서 이렇게 칠해주는 거, 이렇게. 색상은 여기서도 바꿔줄 수가 있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둡게. 어느 정도. 칠해주는 거야. 조금 더 어둡게 해줘도 되겠네. 조금 더 어둡게. 그렇죠. 저 색상은 브러쉬를 선택해주고, 브러쉬에서도 이런 브러쉬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색상을 변경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고, 눈 주위로 이렇게 좀 돌아. 이렇게 해준 후에 여기다가 필터, add 필터를 주고, 필터에서 블러 값을 주는 거예요. 블러. 블러를 주면은 뭉개지죠. 이렇게. 이렇게 뭉개졌다. 이런 식으로. 좀더 이제 밝게 표현해 주고 싶은 부분에는 요거를 다시 레이 하나 더 주고 색상을 블랙 마스크 해주고 요거 마찬가지로 페인트 좀 밝은 색상이니까 요걸 좀 더 크게 크기를 키워주고 밝은 색상을 좀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칠해주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필터를 주고 거기다 블러 값을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전체를 다 선택하고 이 끝부분에 이 값을 낮춰주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들은 이제 괜찮은데 이 발톱하고 손톱의 색상 부분들이 약간 짙은 색상으로 치아 부분 괜찮은데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이빨, 눈, 손, 발톱. 자, 이거는 스마트 머티리얼에서 플라스틱 요걸 해볼까요? 플라스틱, 더티, 스크래치. 요걸 해서 이 치아는 요걸로 그냥 적용시켜주면 되고, 나머지 색상 부분. 베이스 컬러 위에다가, 베이스 컬러 클릭해주고, fill. 색상은 좀 짙은 색상으로 해주시. 어 정도 크겠죠. 그래서 블랙 마스크. 4번 눌러주고 치아만 빼고 나머지 쭉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폴리곤 메쉬 필을 선택해주고 쭉 선택해주면 되고 짠짠짠짠짠짠 해주고 더티 부분에 값을 스크래치 부분인가? 엣지 마스크 에디트 여긴가 보다. 마스크 에디트 이거죠. 여기 너무 강하니까 다 긁혀버렸지. 끝부분 낮춰주는 거. 엣지 데미지. 여기서 마스크 에디터에서 밸런스 값을 글로벌 밸런스 값을 낮춰주지. 거기 다 끝나가. 자, 이렇게 해주고 눈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눈 부분. 자, 눈 부분은
눈 부분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 다운로드. 눈은 어딨냐면은 여기서 Substance Painter로 가서 Substance Site로 가서 제품에 보면은 고급 재료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고급 재료 라이브러리. 로그인 하면은 여기서 소스 소스로 가면은 여기에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기에 본질적인이란 여기 쭉 밑으로 내리면은 눈이 있어 눈. 그렇죠. 눈 파란색 구근 결막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으면은 SBSAR이라는 다운로드가 받아지게 되고 폴더를 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졌죠.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베이스 머티리얼로 체크를 해주고 그래서 임포트. 전체 항상 사용할 것인가? 우리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것인가? 임포트. 여기 불러들여지죠. 그래서 눈 부분으로 와서 가장 위쪽에다가 레이어를 주고 레이어가 여기 하나 있죠? 지워버렸을 때는 없을 때는 여기 레이어를 하나 주고 필 레이어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될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보이죠? F1 누르면은 눈 부분으로 맞춰주면 되겠지. 이렇게 맞춰서 이야. 이렇게네, 이렇게. 여분. 아, 여긴가 보다. 리핏을 없애면은, none 해주게 되면은, 여분이구나. 전체를 좀 줄여주면은, 줄여주고, 그렇게 맞춰주면 되겠지, 이렇게. 어이, 좋네.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색상 부분들도 여러분들 여기서 더 그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클릭한 상태에서 더 센터의 색상 부분들도 조절해줄 수도 있고 또이 맑게 비춰지는 부분들을 더 추가해주고 싶으면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더 주고 흰색으로 해서 화이트로 해서 블랙 마스카. 그래서 페인트 해주고. 페인트 해준 후에 이거를 브러쉬를 이걸로 바꿔준 후에 여기다가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오죠. 비슷해 보이죠.
아주 너무 비슷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고, 자, 요거를 좀 더 멋지게 표현하려면 여기 액티베이트하고 하나는 엔바이러먼트 맵을 좀 바꿔주면 효과적이에요. 해주고 섀도우 켜주고 섀도우 섀도우 켜준 후에 섀도우의 오퍼시티 값 좀 낮춰주고 다음에는 액티베이트 포스트 이펙트 하고 컬러 큐런트를 해서 세츄레이션 값을 좀 높여주면 더 강렬한 색상 부분으로 표현되게 되고 그리고 글레어에서 글레어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좀 더 뽀사시한 느낌이 들죠. 블룸 블룸 스탠다드 블룸이나 스탠다드 이러면 돼. 블룸이나 스탠다드 너무 강하면 좀 이상하죠. 웜통 부분에 페인트 됐죠? 자, 이렇게 해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레이 렌더 아이레이 렌더를 클릭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거 아직 공중에 뭉 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를 XY 부분들을 체크해 주면서 Y축을 조금 넣고 높여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 그리고 요거 클리어 컬러를 해주면 돼. 클리어 컬러. 이쁘다. 이쁘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표현했는데도 몇 번 연습을 해봐서 그런가 잘 표현됐어. 아이레이 렌더링으로 자 렌더링이 되면은 여기 보면은 렌더링에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딱 뜬다고. 그래서 done 하게 되면 여기서 save 해주면 돼. save 렌더에서 저장을 해주면 돼요. 5번으로 해서 저장해주고. 크기는 여기 레솔루션 크기를 조절해주면 되고 렌더에 또 여기 돌려가면서 뒤쪽에서 또 하나 저장해주고 또 이게 너무 번들번들 거리게 되면은 이 몸통 부분에서 몸통 부분에 보면은 이 베이스 스킨 베이스에서 이 러프니스 값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러프니스 값을 좀 낮춰주고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색깔을 칠한 부분 있죠 여기요 요분하고 색상을 칠한 부분으로 가서 여기 내고 요 부분에 러프니스 값을 좀 낮춰줘야 돼 이렇게 너무 강한 거고 러프니스 값을 낮춰주면은 표면이 좀 거칠어지면서 번들번들 거리는 느낌이 들게 되지. 장난감 같죠? 이렇게 마무리해서 하나 더 저장해주고 세이브 렌더.
저장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이 꽤 됐네, 그렇죠? 오늘은 끝까지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표현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 내일은 우리가 이 작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면 수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줄 거니까 한 번씩들 영상들을 보고 내일 핵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했던 부분들이 중간 평가 결과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잘안 되는 부분들은 대면 수업을 통해 가지고 그때 또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자.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오늘도 여기까지 작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들 했어요.